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자동화 확대가 미래 사회 일자리 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매우 불확실합니다. 기술 발전은 인간이 하던 업무를 기계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인간 노동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지난 150년간 정보 처리 속도가 76조 배나 빨라졌고 세계 주요 공장의 자동화율이 70에서 80% 수준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양극화는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코드화되기 쉽고 기계도 쉽게 수행 가능한 정형적 업무의 일자리 비중은 줄고 기계에 의한 대체가 어렵거나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비정형적 업무의 비중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 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즉 창의적 사고 능력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학은 순수 과학의 성격도 있고 실용성도 큰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저희 부경대학교 경제학부의 교육과정은 첫째, 경제 구성원들의 미시적 행동 원리에 대한 이해 능력, 둘째, 미래사회 변화 방향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 셋째, 빅데이터 등 경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현상 이면의 원리에 대한 학문적 탐구, 정책 대안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경제 분석 실습 수업 모두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다양한 경제 분석 동아리 활동, 현장 실습, 공모전 참가 등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